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해된 재력가 송모 씨는 지난 2002년에 제1교포가 소유한 천억 원대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송 씨에 대해서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은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2심 판사는 당시 송 씨 변호사와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동기 동창이고 재판 전에는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송 모 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시가 천억 원대 부동산을 단 20억 원에 사들입니다. 검찰은 송 씨가 각종 문서를 위조해 실제 소유주인 이모 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무죄 선고하면서 송 씨의 재산 취득은 합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2심 당시 송 씨 측 이모 변호사와 재판장인 강모 부장판사는 오랜 동기동창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갑인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도 함께 나와 나란히 판사로 임관합니다. 평판사 시절에는 서울 남부지법과 서울 민사지법에서 같이 근무했고 지난 2006년엔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일하다 이 씨가 먼저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이 씨는 변호사 개업 직후 송 씨의 재판을 맡았고 강 부장판사로부터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현재 법원 고위직인 강 판사는 변호사가 재판부를 보고 선임된 것은 아니고 자신 역시 우연히 그 사건을 맡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송 씨 주변에서는 송 씨가 수십억 원을 변호사비로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이 급하다고 3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게 어떤 법조계로 올려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변호사가 실제 수임료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